세국동 선생입니다. 제가 골프 레슨을 하면서 저는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돈 벌기가 쉬워요.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돈 벌기가 쉽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처음 골프 레슨 배울 때 뭐 배우세요? 어드레스 하고 그다음 백스윙 배우죠? 그리고 백스윙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뇌당하듯이 많이 주입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 공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야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내 백스윙이 잘못됐나? 내 각도가 잘못됐나? 손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옛날에 레슨을 처음 시작할 때의 패턴이었고 깨닫기 전의 패턴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99%의 레슨이 여전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되지도 않는 그 레슨에 돈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루오션이에요.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백스윙은요, 일단 왼발을 뗄 수가 없어요. 뭐 떼도 되지만 떼면 정확하게 못 친다고 하니까. 그래서 왼발을 붙이고 이 하체와 상체의 꼬임으로 만들어내는 이 부분은요, 통제가 힘든 부분입니다. 내가 만약에 발을 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백스윙도 많이 갈 수 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양대로 뭐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왼발을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유연성의 한계에 따라서 들지도 못하고 돌리지도 못하고 이런 부들부들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몸 컨디션에 따라서 매일 백스윙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선생만이 주창하는 아니면 극히 일부의 선생님만이 주장하고 있는 이 피니쉬로 골프를 만들어야 되는 건 여러분의 신체 능력과 크게 관계없이 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피니쉬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피니쉬 때는 발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을 치고 난 후니까 뗄 수 있어요. 떼면 얼마든지 여러분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내리든 이렇게 들든 옆으로 돌리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의 컨디션에 크게 관계없이 통제 가능한 동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 가능한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본적인 스윙의 기준을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떠한 역학적인 움직임에서의 관점이라면 이제는 본질적인 또 우리가 추구하는 실리에 입각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이 공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목표 지점이 있으면 이 공을 던져서 맞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툭 떨어뜨리는 정확히 그곳에 공을 멈추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골프라는 운동은 손으로 던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골프채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를 처음 배울 땐 어떻게 드냐가 세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작대기, 밥숟가락, 밥주걱까지 생긴 이걸 갖다가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계속 보내려고 하는 이 모양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내 머릿속에는 골프라는 운동은 작대기를 이용을 해서 타겟을 보고 이렇게 해서 보내서 최대한 왼쪽, 오른쪽을 줄이고 가운데로 해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에 공을 보내기도 하지만 거기에 멈추게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세뇌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 초보 골퍼가 오잖아요. 그럼 그립 잡는 거 알려준 다음에 바로 앞으로 치는 동작을 알려주는데 저는 이것도 먼저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뭘 알려줘요? 피니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피니쉬를 왜 알려주느냐? 모든 스포츠는 보편적인 스윙의 모양이 있습니다. 아니면 보편적인 던지는 모양, 보편적인 치는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100년 이상 뭐 수십 년 이어오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더라. 그러니까 선수들이 각각의 디테일한 부분은 다를 수 있어도 들어서 이렇게 휘두르는 형태는 같은 거잖아요. 왜? 이게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골퍼들에게 공이 있으면 지금은 이거를 갖다가 건들기 이전에 이쪽으로 반드시 도착을 시켜야 됩니다. 이 끝점을 주는 거예요. 왜? 이건 통제 가능한 지역이니까. 발만 떼면 몸이 돌아가서 그렇게 큰 힘 들이지 않고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이쪽에다 세팅을 시켜놔요. 괜찮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딱 놨어요. 놓은 상태에서 오직 피니쉬만 하면 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에서 스윙이라는 건 이렇게 여기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아, 이렇게 여기 도착점이니까 이건 내가 통제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도착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 골프하는데 어떻게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쪽으로 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 크기는 이렇게 발을 왼발을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의 백스윙 크기는 통제 가능해요? 통제 불가능해요? 통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침 백스윙과 점심 백스윙이 다르고 여름 백스윙과 겨울 백스윙이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왼팔을 뗀다면 어느 정도 그 위치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유연성이 안 따라와서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통제 불가능한 곳에 계속 돈이랑 시간이나 열정을 때려 붙지 말고 통제 가능한 곳에다가 여기에서 조금만 들더라도 어떻게든 보내봐야지. 피니쉬 어떻게든. 그러면 공을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든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치겠어요? 그냥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어떻게 돼도 그냥 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잖아요. 스퀘어면 이걸 어떻게든 스퀘어를 유지해서 보내면서 피니쉬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아, 처음에는 안 나가겠지.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아 맞아 저쪽이지 이렇게 해서 보내고 또 피니쉬 해야지 계속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하다 보면 그러면 아 선생님 몰래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 선생님 조금만 들으라고 했는데 그럼 조금 더 들어서 보내고 또 피니쉬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골퍼는 피니쉬가 아예 습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완전히 되는 거예요. 옥 선생의 골프 철학이 그겁니다. 왜 골프를 배우는 사람에게 바보를 만들어서 여기서 부들부들 잘못 들었나 이걸 체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드는 게 뭐가 중요해요? 타겟으로 보내는 게 중요하지. 그럼 선수들의 백스윙 모양이 다 똑같아야지. 안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드느냐는 내 스윙 크기에 따라서 스퀘어 페이스를 공에 왔을 때 어떻게 갖다 놓을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이것밖에 못 들면 이때는 이걸 갖다가 막 뒤집었다가 돌아올 수 있는 구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든 계속 공만 쳐다보고 있는 요 정도 크기에서 이렇게 보내고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연성이 그거밖에 안 되면. 그런데 어떤 뭐 주니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거밖에 못 드는 게 아니죠. 완전히 뒤로 가죠. 그럼 뒤로 갈 땐 또 이렇게 못 들거든 페이스를.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지는 걸 들어오면서 통제를 하면서 앞으로 치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기준이 뭐예요? 피니쉬예요. 그쪽으로 보내주려고 하는 스퀘어 페이스. 그래서 백스윙은 임팩트 순간에 내가 얼마나 이 스퀘어 페이스를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를 중심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 백스윙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양도 다 달라요. 하지만 보편적인 모양은 있어. 하지만 그 크기와 방향과 이 페이스의 위치는 각각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의도는 모두 똑같아야 된다. 그런데 백스윙에 집착을 하게 되면 통제 불가능한 위치를 계속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은 시간 낭비와 돈 낭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옥 선생이 가르쳐드리는 실리 골프, 저는 미니멀 골프라고 해요. 가장 단순한 걸 추구하는 교습가거든요. 있으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보내고 피니쉬하는 형태의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골퍼는 내가 내 몸에 맞게끔 스퀘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면 늘 타겟 쪽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임팩트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옥 선생의 골프 철학이고 전매 특허예요. 그런데 백스윙? 지금도 뭐 유튜브든 어디서든 계속 백스윙 얘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벗어나세요. 그리고 옥 선생만이 답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쉬운 골프로 그리고 미니멀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골프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접니다. 그만 고생하시고 그냥 따라와 보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세곡동 옥 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